일단 뒤떡하다고 이 고양이가. 흔치 않다 이래. 흔치 않은 일이다. 제가 만일 고양이 소리를 못 듣고 못 나왔을 경우는 이 세상 사람 아니죠. 바람으로 그냥 쫓아 나왔는데 문을 열고 나오는데 보니까 이놈이 그걸 또 내놔오라 그러는지 막 울고 막 이래 뒹굴고 막 그럽니다. 야옹이 되게 그래도 제가 막 살수있다 봐야지. 5분만 늦었으면 완전히 뭐 이 세상 사람 아니죠. 오늘 아침에 새벽에 7시나 돼 제가 아빠 전화가 왔어요. 고양이가 들어왔는데 맞아가지고 다리를 올라가 들어왔다. 이거 어째 되노 이러는 거라요. 기부스만 해가 와갖고 내가 이제 주사를 계속 놔줬지. 항생제를. 항생제 주사를 한 일주일 놔줬나. 한 달 열흘 만에 내가 병원에 가서 잘랐지. 처음 상태는 완전히 완전 골절된 상태였습니다. 피를 박아서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정말 심각한 문제였는데 완벽하게 재팔이 돼가지고 원래보다 더 튼튼하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그래서 폐 쪽에 손상으로 인해가지고 호흡곤란이라든지 출혈이라든지 객혈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야옹이를 검진해본 결과는 그런 증상이 전혀 없고 아주 완벽하게 깨끗하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고양이하고 저 아빠하고 나하고는 아마 평생 같이 살아야 될 것 같고 이 고양이가 낳은 새끼까지도 내가 다 거둬야 될 것 같습니다. 너희하고 오래 오래 재밌게 살자, 야이 아빠하고, 응?